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2월 17일 오후입니다. 4.15 총선까지 60일 남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미래통합당이란 이름의 정당이 출범했는데, 미래통합당은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등이 합쳐서 만든 정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자유란 말을 포기했고, 새로운 보수당은 보수란 말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적 가치가 자유인데, 그것을 포기하고 만든 신출귀몰한 장명인 줄 알았더니 미래통합당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이 구자유한국당 세력이 만약 진다고 하면은 이 합당 과정과 이 장명에서 졌다는 평가를 들을지 모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60일 안에 미래통합당을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과연 충분한 시간일까요? 자유한국당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름 탓하면서 이름 때문에 인기가 오르지 않는다고 착각을 했는지 누가 악마의 속삭임을 전해주었는지 모르지만은 미래통합당이라는 이 이름 가지고 과연 표를 모을 수 있느냐? 그리고 투표장에 나갈 때 이번에는 또 정당 이름이 수십 개나 적히는 투표 용지를 마주하는 사람이 이 미래통합당이 보수 정당이다, 자유한국당이라고 알아차릴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선거를 60일 앞두고 당명을 바꾸는 그런 정당을 과연 믿고 찍을 수 있느냐? 여기에다가 또 하나, 지금 호남 지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한세 정당이 뭉쳐서 또 정당이 하나 나오는데 이건 또 민주통합당이라고 했답니다. 민주통합당, 미래통합당. 이름만 딱 비교하면은 민주통합당이 잘된 장면입니다. 여기에는 민주주의라는 가치가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미래와 통합 사이에 아무런 논리적 연결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따로 놀고 통합이 따로 놉니다. 미래를 위한 통합이다. 뭐 그런 억지 해석은 가능하겠죠. 그런데 미래통합당과 민주통합당을 혼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브랜드라는 것은 이름에서 나오는 것인데 저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데 이게 바로 유승민 씨가 새로운 보수당이라는 장명도 참 역전 앞 같은 장면인데 보수당은 항상 새롭죠. 하루하루 새롭게 만들어가는 정당이 보수입니다, 보수. 그런데 새로운 해가지고 그 보수를 위장을 하려고 하다가 또 그것까지 팽개쳐 버렸는데 유승민 씨가 자유한국당과 무슨 신설합당 하자면서 당명 바꾸고 완전히 새롭게 뭘 만들자고 하는 페이스에 황교안 대표가 넘어가서 결국 그 결산이 미래통합당으로 나왔습니다. 미래통합당 알리는데 과연 60일이라는 시간이 짧다는 느낌이 들고요. 일대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대 혼란이. 사람들 머릿속에 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이 워낙 좋으니까 그나마 20% 이상의 지지율을 유지한다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건 아니었을까요? 3년 동안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했는데 느닷없이 미래통합당 해가지고 더구나 통합이라는 좌파 용어를 그냥 쓰고 자유를 포기했으니까 이 당은 총선이 끝나면 반드시 분열할 수가 있습니다. 잘 돼도 분열하고 못해도 분열할 수가 있어요. 미래통합당. 뭐 그것은 앞으로 변론으로 치고 오늘 조선일보 최보식이 만난 사람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나왔습니다. 종로 출마를 주로 주제로 문답이 오고 갔는데 황교안 대표가 종로 선거는 무법왕 문 대통령과의 대결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낙연이 아니라 대한민국 망가뜨리는
문재인 정권과 맞붙었습니다. 종로 선거는 후보 간 대결이 아니라 무법왕 문 대통령과의 대결입니다. 현 정권에서는 미래라는 말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국민이 현명하게 판단할 겁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구도가 잘된 거라고 봅니다. 황교안 대 문재인 대결 구도로 가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낙연은 부수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제가 한반도 전체에서 그림을 그릴 때 대한민국과 김정은 대결 구도로 가야 된다. 그러면 문재인은 작아진다. 종속 변수가 된다. 김정은을 치면은 사령부를 폭격해가지고 없애버리면은 그 수하인 남한의 종북 세력, 문재인 세력도 자연히 소멸된다. 라는 주장인데 이 주적을 잘 잡았어요. 황교안 대표가 나의 주적은 문재인이다. 이낙연 상대 안 하겠다고 한이 개념 결정은 아주 잘된 것이라고 봅니다. 이 인터뷰를 읽어보면은 황교안 대표의 인격이, 인간됨이 제대로 나옵니다. 본인에 대해 세상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게 뭘까요라고 물은 데 대해서 황교안 대표는 저를 부잣집 아들로 보는 겁니다. 이 점이 일반 서민들에게 거리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고물상집 아들인데 흙수저도 못 되는 무수저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먹는 것을 탐하면 안 된다고 부모가 가르쳤습니다. 무학의 부모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물이 덜 빠졌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공무원 생활 30년 했는데 1년 만에 다뺄수 있겠습니까? 정치인에게 맞는 자질과 자세를 갖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를 보고 학습 진도가 빠르다고 하더군요라고 했군요. 이 정치와 정부 일이 다른 점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부에서 일할 때는 정답이 있었습니다. 정답대로 하는 데는 힘에 부쳐 어려움이 있었지요. 정답대로 하는데도 어쨌든 정답을 따라가면 됩니다. 하지만 정치에는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로 출마를 했으니까 이제 다른 지역 지원하지 못하게 된거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선거는 수도권 승부로 가려집니다. 당내 명망가들은 수도권에서 싸워주기를 원했습니다. 나라가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는데 자기 계산부터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죽겠다는 각오로 해야 살수 있습니다. 험지보다도 더 험지도 가겠다고 한 제가 뭘 피하겠습니까? 문재인 정권과 직면할 수 있는 그런 곳을 고른 것입니다. 청와대가 있는 곳이 어딥니까? 종로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정광훈 목사가 자유통일당을 창당한 데 대해서는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화문 광장 인파는 이분들의 신당 창당 등 정치 세력화를 위해 나갔던 게 아닙니다. 대다수는 나라 걱정 때문에 나간 겁니다. 대의를 위해서는 소화를 내려놔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김문수 전 지사가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 후보로 국민 추천을 받을 때는 1등을 했는데 왜 임명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또 그것이 이 정광훈, 김문수 두 사람과 갈라진 계기가 되지 않는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공관위원장 후보 추천을 받았지만 가장 많은 사람이 추천한 후보를 선정하는 경연대회가 아니었습니다. 당초에 그런 선정 기준을 제시한 적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6,200명이 참여해 50여 명이 추천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누구를 선정했다는 오해를 불식시키려고 추천위원회를 만들어 단계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황 대표의 가치와 철학이 무엇인지, 과연 콘텐츠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이가 많다는 최보식 기자의 질문에는 제 비전은 이제는 정상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겁니다.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정상으로 복원시키고 현 정권 인사들이 위선적으로 써먹어 온 자유, 정의, 공정의 가치를 정상화시키는 겁니다. 라고 정리를 했고요.
작년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에 참석해 합장 등 불교 의식을 안 따라서 고설수에 올랐는데 개인의 종교 신앙 문제가 정치인이 되니까 공적인 문제가 됐지요? 라는 질문에는 저는 다른 종교를 존중합니다. 그때는 불교 절차를 몰라 그런 부족한 면이 있었지요. 정치에 들어와 여러 번 실수가 있었지요. 실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실수나 잘못이 있으면 저는 사과하고 고쳐나가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이나 현 정권 인사들처럼 아무리 잘못해도 인정하거나 사과할 줄 모르는 게 정말 문제이지요. 저는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강점은 진실이라고 봅니다. 국민에게 진실이 전달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제 길을 뚜벅뚜벅 갈 겁니다. 이 인터뷰를 읽어보면은 제일 인상적인 것은 무법왕 이름 잘 붙였네요. 무법왕 문 대통령과의 대결을 종로에서 하겠다 이렇게 딱 선언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미래통합당이라는 이 잘못된 장명입니다. 잘못된 장명. 개인이나 조직이나 이름을 잘 지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름을 짓는 게 시작의 반입니다. 흔히 시작이 성공의 시작을 하면 반이다 하는데 그 반이니까 한 4분의 1 정도가 되겠습니다. 4분의 1에서 실패하면 크게 지는 거죠. 하여튼 자유한국당이 그 좋은 이름을 포기하고 미래통합당으로 갔는데 이 미래통합당을 알리는 방법, 너무나 평범하고 가슴에 와닿지 않는 또 이념적 어떤 지향성이 느껴지지 않는 이 정당으로 4.15 총선을 맡게 되었다는 게 좀 보는 입장에서는 답답하게 보여서 답답하게 느껴져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